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계정에서 테러박사 공략에 도전을 했다가 일단 파우더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5단계까지 성공하고 6단계는 파우더 사용해서 성공, 7단계는 실패를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조각 제작수 업그레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석상을 하나 더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석상이 굉장히 좋게 떴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석상을 조금 바꾸고 오늘 테러박사 작은 섬을 다시 한번 공략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상이 어떤 게 떴냐면은, 자 보시면 전투장 에너지 16%, 네 이게 하나 떴어요. 16%면은 최상급이 17%니까 1% 부족한 완전 상급이죠. 자 요거는 바로 배치를 하고, 자 여기 앞쪽으로 여기다 배치할까요? 자 여기 배치를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석상을 조금 보관해 두던 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16%짜리 하나랑 부대 공격력 12%짜리 이렇게 석상이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이것도 교체를 하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짜리는 없애버리고 16%짜리를 하나 더 배치를 하면은, 자 이러면 전투장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겠죠. 자 그리고 부대 공격력 수호자 10%짜리 이것도 없애버리고 12%짜리를 하나 더 배치를 하면은 공격력도 또 조금 올라가죠. 자 그리고 상륙정도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가 지난주에는 주카 68기로 도전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만 9개고 나머지는 다 10개씩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카가 69기입니다. 네, 주카도 한 기 더 타고 전투장 에너지는 지금 바꿔서 석상을 46에 46, 92까지 늘어났어요. 지난주에는 83이었는데 9 늘어났네요. 9. 네, 요 정도면은 조금 더 할만할 것 같거든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오늘 테러박사 작은 섬을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은 스펙이 떨어지긴 해요. 주카 레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지금 한방 공격력을 계산했을 때 736에 235 대략 1000이라고 계산을 하고 69기가 한방을 때리면은 대략 7만 정도, 6만 9천.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한 6만 8천 정도 데미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다 불익상사 전투명령이 지금 4렙이니까 22% 하면은 7만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과연 이걸로 오늘은 7단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박사 1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는 18,000 요 정도는 포격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2스테이지입니다. 2스테이지는 본부 HP 10만. 네, HP가 조금 높은데 방어타워가 3개밖에 없어요. 여기 쇽런처, 쇽런처, 기관포. 요거는 방어타워 3개 그냥 포격으로 제거하고 그냥 주카 올라가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방어타워를 먼저 조금 요렇게 포격을 해주고 그 다음 주카 내려서 그냥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방에 안 터지네요. 한방 맞겠다. 아우 한방 맞았네. 자 이거는 끝났죠. 이러면 프리딜이라서 그냥 끝나요. 3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는 본부 HP 96,600. 요거는 침투해서 주카가 두 방 딱 때리면 없어지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조금 보충하고 갈 수 있겠네요. 여기 요렇게 보급창들이 두 개씩 붙어있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그냥 포탄 한 발씩 써서 제거를 하면은 에너지를 조금 이득을 보거든요. 현재 에너지가 90인데 자 이거 제거하면은 네, 95로 늘었죠. 자 그리고 이것도 제거하면은 96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구석에 성광탄 하나 찍고요. 자, 주카를 요렇게 모아서 가면 됩니다. 보초탑이 사거리가 조금 기니까 여기쯤에 연막 하나 던져놓고 요렇게 한 부대도 맞아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석으로 침투를 합니다. 자, 불익상사도 따라가야죠. 살짝 긁히는 거 아니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리 잡고 자 전투명령 눌러주고 본부를 딱 찍어주면은 됩니다. 쇼군 두 방 정도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쇼군 여기 한 방 여기 두 방 요렇게만 사용하면은 자 한 방 HP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자 요렇게 해서 3스테이지도 무난하게 굉장히 쉽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4스테이지입니다. 4스테이지는 본부 HP는 112,000
이것도 침투해서 두 방 때리면 끝나는데, 자 이번에는 방어타워 배치가 약간 우측쪽, 본부 기준 우측에 방어타워가 좀 많은데, 자 이거는 여기 지금 보초탑이랑 런처랑 여기 대포 사이 여기로 침투를 하면은 그냥 3쇼크로 무난하게 끝날 것 같아요. 여기 1쇼크, 여기 2쇼크, 요렇게 3쇼크 이게 더 나으려나? 아니면은 여기 본부 좌측에 있는 보초탑 기관포 위쪽에서 자리 잡고 공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뢰 제거를 조금 해야 돼서 요거는 그냥 여기 세 개 사이에서 자리 잡고 딜하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연막을 조금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연막 던져주고, 조금 불안한데. 자, 바로 연막 하나 더. 자, 보초탑 공격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석에 찍고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지뢰 안 밟아요. 안 밟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연막 하나 더 해서 딱 자리 잡고. 주카가 사거리가 좀 길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살짝 모아주고. 자 이러면 3쇼옥. 자 하나 둘 세 개. 자 한 방 두 방. 아우 두 기 죽었네요. 두 기. 이쪽에 보초탑이랑 강화대포 맞고 두 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4스테이지도 쉽게 공략에 성공했어요. 에너지 6 남았네요.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는 본부 HP는 16만에 14만 4천. 오, 30만 정도 돼요. 요거는 한 5방? 5방 정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강화지뢰 두 개는 포탄 한 발로 제거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지뢰가 조금 있는데, 아, 요거는 제거를 하고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얘를 조금 밟을 것 같아요, 얘를. 얘를 조금 밟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일단은 포격으로 지뢰 제거 조금 하고, 여기 본부 우측에 공간 있죠? 네, 우측에 공간 있는데 여기 자리 잡고 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뢰 제거를 여기 두 개는 확실히 해주고.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지금 쓰면은 에너지 5, 로켓포를 쓰면 두 개를 먹어도 6을 쓰는 거니까 포탄 한 발을, 아 이거는 그냥 지뢰 제거 다 안 할게요. 차라리 여기 에너지를 조금 더 먹고 갈게요. 이게 조금 불안하네요. 에너지가 살짝 간당간당한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런처가 지금 닿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 근처에 방어타 없어서 조금 퍼져요. 1차로 여기 한번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여기 연막 하나 더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찍습니다. 자 이러면은 올라가서 50에너지, 50에너지면 전투명령 누르고 3쇼크 나오거든요. 자 3쇼크 나오는데, 자 이거는 쇼크를 조금 잘 쳐야 돼요. 자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 박격포도 지금 하나 못 묶었는데 이건 그냥 맞을게요. 네, 런처를 못 묶으면은 그냥 주카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적은 방어타워는 그냥 쇼크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에너지가 많아서 다 묶으면 제일 좋긴 한데 쇼크를 치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일단 주카로 플레이할 때는 런처나 쇼크런처, 기관포, 화염방사기 이런 애들한테 걸리면 주카가 순식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얘네 위주로 방어타워에 쇼크를 사용하고, 대포나 강화대포 보초탑은 조금 놓쳐도 상관없고 때에 따라서 박격포, 네, 박격포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런처, 쇼크런처, 기관포, 화염방사기 이런 방어타워에 쇼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본부 HP 18만에 16만 5600, 34만 5600, HP가 조금 더 늘어났네요. 자 근데 방어타워 배치가 5스테이지보다 조금 더 쉬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뢰 3개 제거하고 여기 보초탑 2개 사이에 자리 잡은 다음에 여기에 1쇼 이렇게 3개만 확실히 묶어주고 1쇼, 그 다음 여기 런처 쪽에 1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초탑이나 대포 요런 애들은 한 방에 한 기밖에 못 죽이기 때문에 주카가 그래도 수가 조금 돼서 얘네 공격은 조금 맞으면서 공격해도 괜찮아요. 근데 쇼크런처 요런 런처 공격은 맞으면 순식간에 그냥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2쇼크 정도만 사용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5스테이지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네요. 지뢰 제거부터 할게요. 요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딱 던져주면 네, 다 터지죠. 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자, 이 연막을 이번에도 이렇게 사용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연막 하나 더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보초탑 아래쪽까지 침투할게요. 자, 이렇게 침투해서 연막도 몇 개 안 들어가죠? 에너지 60 남았고, 여기서 전투명령 눌러주고 본부를 이렇게 찍어도 에너지 51이나 남았네요. 이러면 3쇼 무난하게 나오죠? 자, 여기에 쇼크 한 방, 두 방 이렇게만 해줍니다. 자, 조금 맞지만, 네, 좀 손실은 나겠지만 혹시라도 10초 안에 안 깨지면 여기 쇼크 한 방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10초 안에 끝났네요. 아, 10초가 아니다. 지금은 9초. 네, 아직 충격포가 만렙이 아니라서 9초 동안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9초 동안 충분히 딜을 넣을 수가 있었네요. 확실히 불익 상사가 생기면서 테러 박사가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좀 저렙에서도 중저렙에서도 공략하기가 쉬워졌어요. 마지막 7스테이지입니다. 7스테이지는 어렵네요. 네, 7스테이지는 지난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6스테이지까지는 좀 쉬웠는데 7스테이지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와, 본부 주변에 방어타워가 너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이거 레벨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공략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포격 레벨이 높아지면은 뭐 방어타워 조금 포격하고 자리 만들어서 딜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포격 레벨이 낮기 때문에 방어타워 제거하고 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자리만 만들어서 딜을 해야 되는데, 와, 자리 만들기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뢰들도 왜 이렇게 다 레벨이 높냐? 와.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방법이라면 이쪽에 있는 지뢰랑 건물 여기 보급창 하나 부수면서 자리 만든 후에 여기서 딜을 하는 방법인데, 쇼기 지금 여기 한 방, 이쪽에 한 방, 여기 해서 두 방. 와, 쇼크를 엄청 쳐야 되네. 그리고 이쪽에도 한 방, 여기도 한 방, 여기도 한 방. 와, 쇼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와, 이거는 파우더를 써야 될 것 같네요. 파우더 하나 정도라도 해서. 그리고 본부 HP도 좀 높아요. 18만에 20만 8800, 38만 8800이라서 이거는 제가 지금 레벨에서 파우더를 사용 안 하고는 지금 도저히 생각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 걸작품 하나 정도에는 파우더를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파우더 하나 정도만 사용해서 일단 도전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걸작품 35%의 파우더를 사용하면은 70%가 됐고, 에너지는 46에 62, 108까지 올라갔어요. 108 에너지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뢰랑 건물을 조금 부셔서, 와, 이건 쇼기 근데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해서, 아, 여기 지뢰 두 개도 안 터졌어요. 이러면 다시 갈게요. 지뢰 제거부터 다시.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그래도 크리터가 있어서 이거 조금 어그로 끌면서 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아, 지금 레벨에선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보이거든요. 자, 요거는 여기 지금 하나 더 제거하고, 아, 이거 침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불안하네요. 자, 일단은 여기에 성광탄 하나 사용하고 연막을 여기서부터, 연막 두 개로 그래도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두 개 정도로. 자, 요렇게 사용하고, 자,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러면 가다가 지뢰는 안 밟을 것 같거든요. 루트 자체가 지뢰를, 아, 연막이 너무 좀 촘촘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냥 이 연막 넓게 조금 사용할게요. 자, 일단 침투는 괜찮았는데, 와, 이거는 에너지가 안 되겠네요. 자, 전투명령 누르고 본부를 딱 찍어주면은, 와, 이거 에너지 안 나오죠? 여기 3쇼 정도 하면 끝이에요. 구급상자로 좀 버텨볼까요? 버틸 수 있을지? 조금 버티네요. 그래도 구급상자로. 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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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아, 구급상자 조금만 더 레벨 올려놓을걸. 아, 이거는 일단은 부대 공격력 석상에도 파우더를 사용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전투장 에너지로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방법은 제가 방금 사용한 방법 사용하면은, 제가 방금 에너지가 106이었죠? 106? 106이었는데 구급 상자만 조금 더, 네, 잘 쓰면은 요거는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선 45레벨 계정으로 테러박사 작은 섬을 한번 도전해봤는데 확실히 전투적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조금 플레이하는 데 여유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좀 주카 레벨도 조금 낮고 다른 스킬들도 좀 레벨이 낮다 보니까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 일단 상륙정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7스테이지까지 공략하는 게. 근데 오늘은 일단 배치 자체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파우더를 사용해도 전투장 에너지 석상에 파우더를 하나 사용해도 일단 7스테이지 공략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크리터 있으면 100%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빨리 크리터를 얻을 수 있게 19레벨까지 빠르게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